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슈룹에서 점점 청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아가 불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아의 역할이 아버지 윤수강의 과거와 패비 윤왕후의 소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청아가 불임이 될 수 없는 이유와 그녀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슈룹 결말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청아의 불임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전 세자의 원손이 있기 때문이죠. 성남대군과 청아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원손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성남대군과 청아의 인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휴머니즘이 느껴지죠.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절대로 해피엔딩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건 두 사람에게 마음 아픈 설정입니다. 굳이 불임 설정을 안 하고도 좋은 엔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남대군도 자유분방한 면이 있고 청아도 궁궐이 답답해서 싫다고 했으니 성남대군이 딱 세자까지만 하고 이호가 왕에서 물러났을 때 원손이 장성했을 테니 왕위를 물려주고 청아와 성남대군은 섬으로 떠나서 백갑 쪽에도 캐고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왜 불임 설정으로 원손에게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청아가 불임 설정이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슈룹에서 내재되어 있는 큰 틀은 인과응보입니다. 대비나 황귀인, 황원영 모두 결말에서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 딱 한 명은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청아의 아버지 윤수강입니다. 윤씨 일가가 숙청되었을 때 윤수강은 홀로 살아남았죠. 거기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병조판서라는 큰 벼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수강도 자신의 가문을 배반하고 황원영과 대비 쪽에 붙어서 나쁜 짓을 했을 텐데 장녀가 왕비가 되는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성남대군도 배신자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윤수광이란 캐릭터를 수많은 성씨 중에 굳이 왜 몰락한 윤씨로 정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슈룹 5화에서 윤왕후는 이마령에게 태인세자의 증상을 말해주고 대신 나중에 꼭 소원 하나를 들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원을 유추해보면 가장 유력하고 개연성 있는 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왕후의 아들이 권희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희관은 영모 주도에 세자 독살 의혹까지 있는데 중전의 힘으론 도저히 살릴 수 없죠. 윤왕후는 1화에서 나왔던 익현대군을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영모가 있을 텐데 나와 내 아들은 관계가 없어도 결국엔 같이 엮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때 꼭 구해줘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윤왕후의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없습니다. 결말에서 태인 세자가 살해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들 이미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밝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인 세자가 살해된 것이면 이호, 이마령, 그리고 세자가 된 성남대군까지 모두 정통성을 잃게 되니까요. 그러면 윤왕후의 조금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줄 만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윤왕후가 이마령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전의 아들이 장차 세자가 되면 우리 윤씨 일가에 남아있는 윤수강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주십시오 라고요. 윤왕후는 과거에 윤수강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꼭 너의 딸을 왕비로 만들어서 가문을 일으키거라 라고요. 윤수강은 그동안 가문을 배신하는 척하며 대비와 황원영에게 붙어서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수강도 배신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윤씨 집안의 청아가 세자빈이 되었으니 윤왕후도 조금은 한을 풀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남대군과 청아 사이에 이쁜 아이가 생겨야 윤왕후가 봤을 때 본인은 힘들었지만 자신의 후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나중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죠. 결국 청아가 불임이 아니어야 이 슈룹이 좋은 결말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